지금은 8월 12일 토요일이에요. 9월 4일이 구모여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조교분들과 함께 구모와 관련된 Q&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 뭐 시켰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. 저희 또 맛있는 걸 시켰어요. 영상 찍어줘요, 영상. 진짜 프로다. 인사 좀 할게. 진짜 프로야. 자,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부모의 성적과 수능 성적이 정말 똑같냐? 그대로 이어지는가?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 게, 나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빼고 점수가 다 등급이 다 올랐고 수능 때 최고점을 찍었다. 근데 우리 학교 주변 친구들은 다 성적이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어.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, 이렇게 말하기 가장. 약간 나는 근데 이제 오히려 모르는 경우를 더 많이 봐가지고. 근데 유머를 진짜 잘 보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. 그럼 애니 대학생 본 거. 6월부터 9월은 심지어 날씨 좋고 막 이런 게 집중도 안 되고. 맞아. 공부를 상대도 안 하고. 그냥 구경을 진짜 못 보고요. 그러고 나서, 아, 이대로 가면 잘 안 되겠다 해서. 또 9월 지나고 나서 모르겠다는 생각 때도 잘 나온다. 나는 수능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. 난 똑같다고 보지 않거든. 근데 확실한 건 국내 이후 학습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실 평가가 모르거든. 모의고사는 두 번만 봤어. 9월, 9월 두 번.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단 말이지. 9월을 딱 본 시점에는 진짜 이제 이미 100일이 깨져있는 시점인데 이후 이제 마음도 좀 심란하니까 그게 만약 내가 9월 잘 보면 조금 더 자만한 거리보다는 더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이기세요, 수능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. 국문 성적, 수능 성적이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서 국문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문 성적 이퀄 수능은 아니다. 나도 오르는 경우를 더 많이 봐요. 부모가 잘 안 나와서 멘탈이 좀 나갔던 사람이죠. 그거 중에서? 아, 저는 약간 제가 종법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때 무너져가지고 나의 실력은 무엇이었던 것인가, 왜 이렇게 못 받는가 하면서 낙담을 하다가 처음에는,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또 왜 이렇게 못했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. 뭔가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제대로 안 했고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, 못 쳤네? 그래서 문제점은 뭐지? 하고 그냥 해결하고 저 수능 날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못 나오셨더라도 이 기회를 잡으면 된다. 위기를 기회로. 진짜 수능 미만 잡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야. 진짜. 수능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해서. 맞아. 그래서 다들 약간 시험 보기 전에 느낌 같은 게 있어? 뭘 하고 간다 아니면? 다들 그럴 것 같지만 난 이제 물 마시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랑 언제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그때 그것까지 다 적어놓고 그것도 적어놓은 거를 모의고사 그렇게 맞춰서 여러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모든 게 그렇게 있겠지. 심지어 그 틀에 벗어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멘탈을 잡을지도 저는 그냥 그 실무를 풀면서 적어놨던 피드백 지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게 지금 일단 넘어간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섭니다 뭐 그런 걸 적어놓은 페이지가 있었어서 그거를 좀 여러 번 읽고 상기하고 들어가던 거.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수능의 기조가 바뀐다 이런 말도 맞아 그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이후 첫 시험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했던 지점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아, 시험 보면 진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를 느꼈던 것 자체가 좀 큰 경험이었어요. 지금 만약 부모를 보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그날 일어나는 수능 감정들을 수능까지 찾아와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아, 그리고 취득생 커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. 중2 시기에 다들 어떤 커리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? 나는 유전자학 듣고 있었는데 유전자학 들으면서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긴 하잖아. 몇 컴퓨터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뭔가 실전 연습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학습하는 데 쓰는 거잖아. 그걸 답을 알고 있어도 딱히 문제가 아닌 거야.
그래서 여러 번 쓰면 좋겠어요. 장작을 하고 있었죠. 지금 있는 거 코리 그놈구나. 근데 사실 나는 이제 그 전부터 쌤 코리를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분량을 들을 수 있었던 거지.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니 너무 막 이렇게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말도 해주고 싶어. 왜냐면 질문을 받고 갔다 오면 그런 상담들이 많고 이 시기에 나는 아직 여기밖에 못 하는데 진작을 하는 거 이 말을 내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진짜 프로시잖아.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 이미 다 생각하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따라와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거를 학교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내 수준에 맞는 걸 주는 게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앞에 거를 제대로 끝내고 약간 피리릭 하고 끝냈는데 쌤 벌써 기성제 아빠 나오겠지? 나도 해야겠다. 그 사람은 진짜 의기가 없고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학생모도 이제 지금 시즌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그때도 시즌도 나왔으니까 얼굴 다 풀고 나는 기선제압에 선지가 엄청 많잖아. 자주 틀리고 처음 보고 모르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제 나는 오래 걸려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 그냥 컴퓨터로 문서로 그냥 모든 걸 다 쭉 적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그런데 계속 그걸 읽고 계속 돌아다니는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. 아는 것만 계속 보면서 안정을 찾기보다는 뭐가 내가 부족할까. 그래서 저는 운전자 문제를 풀면 한두 개는 처음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맞아. 저는 그거 한두 개 얻어가는 재미를 했던 기억이 나요. 그 문제. 문제를 틀려도 몰랐던 거 한두 개 알아가면 아 그래도 나는 배우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다고 전화를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문제를 보는 태도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? 왜냐면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거죠. 맞아, 맞아. 너무 막, 아, 이거 수영이 왜 다 틀리지? 이렇게 하기보다는, 선제만 배웠다. 맞아, 맞아. 순간 이 선제란 몸이 어디냐. 이렇게 하는 게,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졌다고. 맞아, 맞아. 지금 좀 많이 틀려봐요. 지금 틀린 거 진짜 하나도 안 틀리는 거 같아. 약간 내가 원래 잘했는데 이번에 좀 틀렸어요. 어떡해요? 막 이러면서 질문하시는데 근데 사실 오히려 지금 많이 틀려봐야 나중에 이제 성적을 냈을 때 아니면 좀 배워가지고 수능 날에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도 너무 아무래도 우울할 필요가 전혀 없어. 이제 수능 썰 풀어도 될 것 같아요. 아, 수능 날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수능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와서 맨 앞줄에 앉았던 학생이 아침부터 계속 자는 거야. 근데 잠을 자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막 숨을 쉬면서 자는 거야.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막 집중을 하기 자체도 사실 힘든데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계속 그 감독관님한테 좀 깨워달라고 그래서 감독관님도 한 세 번 네 번 깨웠는데 계속 자는 거야.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영어 시간이 됐는데 이제 영어 듣기를 봐야 되잖아. 근데 듣기를 보는데도 계속 자니까 너무 그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화가 난 거지. 그래서 영어 시간이 끝나고 그 학생 한테 가서 책상을 차면서 욕을 하는 거야. 뭐 했다고? 욕을 욕설을 하면서 수능이 또 워낙 중요한 시험이니까 계속 자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슬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. 그래서 그 뒤가 또 마치 사탐이었잖아. 그래서 막 이미 그냥 막 마음이 다 동요된 상태에서 사탐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지.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좀 일어나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랬던 적이 있다. 그래서 막 어떤 소리가 나거나 막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. 막 영어 듣기가 그날따라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 근데 그런 걸 기르려면 그렇다고 막 소음을 틀어먹고 공부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. 뭐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
내가 느꼈던 게 현역 때 수능 볼 때 정시하고 시간을 이미 앞에 걸 잘 못 봐서 좌절해 있는 심리학과 한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정시하고 잘 보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걔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수능 날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러니까 다 이제 국가에서도 통제를 다 해주는데 걔가 짓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왜? 다 뜰까 할거든 아니 나는 지금 등장인물이 10명이 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걔가 짓는 거 2, 3수능이잖아 어 2, 3수능 와 그 전설의 그런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 있어 있을 수도 막 보이잖아 아, 종이 늦게 쳤다 뭐 했다 근데 내일이 됐으면 딱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수할 때는 그래 나는 진짜 과정 못해서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나 그냥 내 거 풀란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계속 좀 풍경심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아, 진짜 중요해 왜냐면 나는 또 뭐가 있었냐 수학을 생각보다 못 봤어 진짜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동영상을 열었는데 엄마가 편지를 써놓은 거야 약간 나는 이게 그러니까 써놓은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진짜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어, 막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어, 나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집에 못 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뭐 엄마는 당연히 뭐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그동안 노력한 만큼 그냥 뭐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수학 끝나고 보니까 난 영어로 통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모든 거를 막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약간 진짜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당연히 내가 볼수고 있다는 마인드를 항상 가져요 안 예민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렇게 그냥 거친 세상에 나를 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 대비에서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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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었어